네, 이번 태풍 마이삭은 연중 조수 간발의 차가 가장 큰 백중사리 기관과 겹쳐 북상하고 있습니다. 높은 파도로 인한 해일 피해가 우려되면서 경남과 부산 해안 지역은 긴장 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. KNN 김미루 기자입니다.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때 마린시티 모습입니다.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도로를 덮칩니다. 달리던 차량은 파도에 맥없이 휩쓸려 갑니다. 4년 전 이곳 마린시티에는 태풍 차바로 인해 엄청난 높이의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덮치면서 인근에 큰 피해를 안겼는데요. 이번 태풍으로 또다시 피해가 반복되진 않을까 인근 상인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. 특히 오늘은 연중 조수간만의 차이가 가장 큰 백중사리여서 걱정이 더 큽니다. 상인들은 상가 입구를 모래주머니로 막고 야외 테이블을 치우는 등 대비를 하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. 파도가 거의 등대 위로 오고 있었어요. 그래서 사람들도 보시면은 이제 막 전봇대 붙잡고 있고 차바 때보다도 더 위력적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걱정 크게 되죠. 중공 이후 처음으로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 101층 초고층 LCT도 비상입니다. 지난 2018년 공사 중이던 LCT는 태풍 콩레이의 강풍에 휘날린 쇠줄에 맞아 유리창 천여 장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장사를 하는데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는 평상적인 날라는데 먼저 태풍도 저 평생 공부를 날라. 마린시티 인근의 수영만 요트 경기장의 요트들은 대부분 육지로 대피했습니다. 소형 어선들도 항구 안이 아닌 인도에 옮겨진 상태입니다. 저도 여기 4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이런 배들 다 올린 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. 이제 그때 다들 한번 당해놓으니까 이번에는 좀 더 이제 더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나. 초강력 태풍 마이삭 상륙을 코앞에 둔 부산 해안가 일대는 숨죽인 채 큰 피해가 없길 바라고 있습니다. KNN 김민욱입니다.